네, 안녕하세요. 주식 구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어저께 라이브를 하고 나서 제가 뭐한 분에게 조금 이제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추측성으로 얘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공시된 기반으로만 말씀을 드렸었고, 처음에도 그랬어요. 리튬 플러스라는 그 기술이 된다고 하면은 대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여기 엮여 있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랬었지, 언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실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스카이 E&M 회사 안에서 공장을 짓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공장 자체가 이미 지어져 있는 회사이고 사용 승인이 난다 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렸죠. 그런데 뭐 뒤에서 얘기 나오겠지만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추측만 하셨다고 하니까 오늘 그냥 다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시제품 나오기 전까지는 더 이상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도 이렇게 서포터즈를 가입해주신 경제적 자유님과 성만재님, 그리고 섹터 인사이트 확장해주신 김성길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있던 회사들이 각자 문제가 있었죠. 각자 문제가 있으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힌남노로 인해서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WI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캐릭터 회사인데 갑자기 리튬으로 넘어갔다.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었다. 요거는 최대주주가 반대매매가 터지면서 작살이 난 회사였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또 리튬플러스라는 요거에 엮여 있었다. 요 부분은 미리 이제 있었던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한 거고, 그 상황에서 여기 있던 EV 첨단 소재가 리튬플러스의 50억의 전환 사채를 가지고 있었다. 나중에 뭐 나오겠지만 이 50억은 그 수산을 리튬을 갖다가 주고 이제 다시 받은 거더라고요. 탄산 리튬을 샀나? 하여튼 그래서 그걸로 그냥 받은 겁니다. 받은 걸로 물건값을 지불을 한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다이나믹 디자인이 이제 새롭게 주가를 올리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요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박민영 때부터 터짐으로 인해가지고 각자의 했던 이 세력들이 어쨌든 간에 다른 쪽으로, 기존에 있던 회사들은 전환 사채를 갖다 팔아먹기 힘드니까 다른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시세를 돌릴 것이다. 실제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요렇게 요쪽을 섹터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요 라인들은 아예 망했죠. 박민영 고 사건을 터져가지고. 그리고 여기 있던 주가들이 급등을 하면서 차츰차츰 세력들이 다른 쪽으로 시세 차익을 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좋아요. 이것도 뭐 추측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추측인데 어쨌든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자, 다이나믹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회사 전혀 안 좋은 회사인데, 회사가 바뀐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주가만 계속 움직이고 있다. 문제가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추측입니까? 채무제표가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채무제표만 볼줄 안다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겠죠. 자, 최근에 다이나믹 디자인이 여기서 유상증자를 결정을 합니다. 유상증자를 결정을 해가지고 제가 요까지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요 위에 다시 보시면 K라인 홀딩스 JH 투자라는 곳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200억 원이 들어온다. 200억 원이 들어온다.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렸죠. 이 200억 원이 어디서 왔을까? 항상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드리지만, 리튬 플러스의 실체는, 요거의 실체는 초록뱀일 것이다. 초록뱀 E&M. 결론적으로는 초록뱀 미디어. 더 나아가서는 기업 사냥꾼들, 사냥꾼으로 유명한 W홀딩스의 전신이신 요분이 이제 하고 계신 거다. 원 XX이신 분. 그러면서 제가 박민영 거기서 얘기했죠. 강종현이란 분이 민영이 좀 그만 건드려라. 그렇게 말하면서 강종현님의 동생인 강지현 시댁이 잘 산다. 원 XX 가문이다라고 요렇게 얘기한 것까지 디스패치 자료를 하면서 보여드렸어요. 좋아요. 여기 200억 원 나왔습니다. 제3자 배정을 했어요. 자, 대상이 제이컴 홀딩스다. 홀딩스인데 1년간 전량 보유회수를 하는데, 어쨌든 뭐 황재승 이분이 있고, 여기 보시면 권경이라고 있죠. 그죠? 최대주주가 권경입니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제이컴 홀딩스에 어쨌든 권경이란 분이 있는데, 자, 다이나믹 디자인 요거 공시로 다시 가보면 EV 첨단 소재에서 제이컴 홀딩스로 최대주주가 변경이 될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2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제이컴 홀딩스다. 제이컴 홀딩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말씀을 드렸나요? 자, 리캠 지분 변동
그리고 제이컴홀딩스 주식회사가 8.94%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 요 리캠이 지금 초록뱀 ENM이니까 어떻게 보면 제이컴홀딩스도 초록뱀 ENM에서 나온 거랑 추측을 할수 있다. 뭐 어쨌든 이것도 추측이긴 하네요, 그죠? 자, 회사 이름도 보여드렸죠? 초록뱀 ENM이 리튬 플러스로 돼 있다. 뭐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 회사가 이 회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은 할수 없는 거니까. 뭐 이거 합성인 거다라고 얘기하면 할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홈페이지에 있는 거고 여기도 유튜브 플러스에 있는 거고. 자, 리캠 주식회사. 어쨌든 간에 여기가 유튜브 플러스 지금 회사예요. 플러스 회사. 그리고 요거는 스카이 E&M 회사로 그냥 그대로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초록색 이메일인 거죠. 근데 여기가 지금 본사인데 여기가 리튬 플러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뭐 우연히 일치일 겁니다. 이 회사는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걸 거예요, 그죠? 자, 최근에 비덴트 터지고 인바이오젠 그 강종현, 박민영 사건 이후로 주가가 폭등을 하는 그 전주에 그 주에 24회차 조기 상환을 합니다. 어디서? 초록펜 메타 커머스 신기술 조합 3호에서 초록뱀 ENM에게.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냐? 딱 200억이에요. 신기하죠? 다이나믹 디자인에 들어온 제이컴홀딩스가 200억으로 이제 그 EV 첨단 소재보다 더 높은 최대 주주가 된 건데, 제이컴홀딩스가 200억을 가져왔는데 하필이면 이게 또 초록뱀 ENM이 조기 상환을 해준 200억 전환사채, 요거랑 딱 금액이 맞네요. 신기해요, 그죠? 같은 회사 그냥 같은 타월 안에 있는 그냥 회사일 뿐이고, 그죠? 뭐 아무 상관이 없겠죠? 네, 상관없을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믿으면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 초록뱀 메타 기술 요걸 보니까 최대 출제자가 비덴트예요. 자, 비덴트가 아까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강종현 그 사람이 강지현 친오빠, 강지현이 원엑스의 시댁에 돈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인바이오젠은 영상에서 보시면 여기 있는 이분의 자녀와 본인께서 실제로 인바이오젠 그 전환사채로 차익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 내용도 영상에 있어요. 자, 이것도 뭐 추측이라니까 할수 없겠죠. 뭐 영상에 있는 거 그대로 공시된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자, 초록빛 컴퍼니가 비덴트에 1,100억 원을 투자를 했다. 여기 나와 있죠. 인베스터와 함께. 근데 그걸 갖다 다시 회수를 하는 거죠. 자, 검찰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비덴트와 쌍방울 CB로 머니 게임을 한다. 이복현 그간의 대처 미진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EV 첨단 소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쌍방울이 3%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요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제가 쌍방울이랑 비덴트랑 그다음에 초록뱀이랑 다 엮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 간에. 그래서 요렇게 관계가 이어지는 거고. 자, 비덴트 요거 뭐 빗썸 압수수사가 일제히 급락을 했다. 얘기 나오는 거고. 자, 두 번째 봅시다. JH 투자. 여기 보시면 한20% 정도의 지분 가치가 있는 전환사채를 갖다 인수를 했어요. 다이나믹 디자인 거를. JH 투자조합 1호에서 여기 보시면 황진혁이라는 사람이 뭐 지분을 조금 적게 가지고 있긴 하지만 89년생, 그죠? 다이나믹 디자인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 나왔던 사람이냐? 뭐 장애매수로 이거는 뭐 둘째치고 여기 있던 사람들도 같이 들어왔죠. 같이 들어왔고 어디 있던 사람이냐? WI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JH 투자조합 1호, 그죠? 황진혁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다이나믹 투자에서는 지분이 100%가 아니라 0.03% 정도겠죠. 뭐 특수관계자들까지 다 있으니까. 어쨌든 WI에는 황진혁이 100%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이나믹은 0.03% 들어가 있지만 양쪽 다 출자해서 대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WI랑 다이나믹이랑 같은 경영권에 대해서 앞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연관성이 없는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타이어, 몰딩 회사. 그 다음에 여기는 캐릭터 사업하는 회사. 그죠? 뭐, 부근에 있지도 않아요, 회사들이.
부근에 있지도 않는데, 그리고 연관성이 있는 회사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엮이는 겁니다. 같은 지주 안에. 우연이겠죠. 뭐 이것도 제가 추측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추측이겠죠, 뭐. 자, WI, 리튬 플러스 전환사채 150억을 취득을 했다. 리튬 신사업 본격화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면, JH 투자조합 1호, 황진혁 씨한테 나온 겁니다. 350억. 350억을 황진혁 씨가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리튬 플러스에 150억을 넣은 거죠. 그죠?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인. 아직까지 아무것도 나오진 않았지만, EV 첨단 소재 아래에 있던 회사. 그런데 최근에 그, 이 투자조합이 다이나믹 디자인으로 같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최대 주주가 ENMA 연관이 있는 제이컴 홀딩스로 바뀌었다. 이거 제가 지금 추리소설 쓰는 겁니까? 그렇게 보이세요? 자, 스카이 ENM 26억 구매의 수산화 리튬을 공급을 했다. 이거 수산화 리튬이에요. 지금 얘들이 리튬 플러스가 하려는 게 순도 높은 수산화 리튬을 갖다가 불순물을 제거하고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죠? 만들려는 건데, 스카이 ENM이 이 26억 원 수산화 리튬을 갖다가 공급을 했다. 어디에? KNJ 리소시스에게. KNJ 리소시스에게 스카이 ENM이 수산화 리튬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산화 리튬이 하이니켈에 제일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그 경화 리튬보다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이렇게 갔는데 KNJ 여기 나오죠. KNJ 인베스트 같은 거겠죠. 이것도 이름이 우연의 일치예요. 리소시스 인베스트. 자, 그렇게 좋아요. 근데 이 회사가 어느 거냐? 아시죠? 셀피 글로벌. 결국 얘들이 담보 비율을 갖다가 똑같이 해서 한 3억 정도 빠지니까 바로 대부분 기간도 1개월밖에 안 되는데 반대매매 나와가지고 지금 이 회사 최대 주주가 없죠. 지금 3%를 가지고 로켓 인터내셔널이 가지고 있으면서 셀피 글로벌이 최대 주주예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셀피 글로벌이 7%의 강세. 반대매매 터지기 전에 리튬 플러스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걸 납품을 한대요. 리튬 플러스가 수산화 리튬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셀피 글로벌이 다른 곳에 납품하는 겁니다. 여기 적혀있죠? 수산화 리튬 첫 생산품을 납품한다. 위로 다시 한번 가드려요. 위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스카이 ENM 얘들이 수산화 리튬을 누구한테 납품했죠? KNJ 리소시스. 그런데 이 셀피 글로벌을 갖다가 지금 반대면이 터지게 했던 애들이 누굽니까? KNJ 인베스트죠. 그러면 지금 얘들이 만들었던 수산화 리튬을 얘들에게 납품을 해요. 얘들이 납품을 하고 얘들이 어딘가에 다른 쪽으로 납품을 또 하는 거겠죠. 판매처에. 대량 판매처에. 그런데 지금 그게 코스가 바뀐 겁니다. 얘들이 그냥 셀피 글로벌을 갖다가 반대매매 처리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려고 하는 어떤 주체를 다시 만들고, 리튬 플러스는 셀피 글로벌에게 수산화 리튬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이 대형 납품처에 납품을 하겠다라고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최대 주주가 되는 로켓, 얘들 말고 다른 최대 주주가 되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연관되는 업체가 하나 나타나겠죠. 뭐 이것도 추측이라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100%겠죠? 자, 여기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든 거 수산화 리튬을 갖다가 KNJ, J에 원래는 리소스에다 팔아야 되는 건데, 이 리소시스를 갖다가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진짜 예측이긴 해요. 아마 셀피 글로벌 자회사, 메탈 뭐 어쩌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랑 여기랑 연관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여기가 아마 여기서 만들어내는 수산화 리튬을 다 다른 쪽으로 공급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 스카이 ENM이 결국 리튬 플러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리튬 플러스에 큰 돈이 들어가 있는 거, 거기에 연관된 세력들은 다 스카이 A&M이잖아요. 또 공시된 내용이 그래요, 공시된 내용이. 어떻게 본사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같은 건물 안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냐고요. 자, 이제 코리아 SA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코리아 SA. 뭐, 어쨌든 이거는 우회상장이니까 상관이 없고. 실제로 리튬 생산의 핵심 장비인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입고가 시작됐고, 요거를 갖다가 설비를 하는 게 500억 정도 뭐 들었나 봐요. 실제로는 알 수가 없죠. 뭐 건물에 있는 거에 집어넣는데 얼마나 하는지 이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공시된 내용으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세력들이 다 엮여 있는 건 맞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 않느냐. 여기 있는데 또 그리고 지분 관계가 되게 복잡하게 다 공시가 되어 있는 걸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어느 부분이 추측이란 거죠? 어느 부분이 팩트가 없다는 겁니까? 자, 여기도 보시면 뭐 500억 원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건물을 계속 올리고 있는 중인가 봐요. 그래서 사용 승인 이후에 가동과 함께 뭐 3차, 3대 2차 전지 중한 곳과 한달반 동안 양산품에 대해서 샘플을 하고 납품 계약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아마도 아까도 보셨던 뭐 KNJ 리소시스 요런 게 들어갈 수도 있다. 불법 아닙니다, 이거 절대. 제가 불법이라고 한 적도 없고 자금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던 거지. 이거에 대해서 어디 불법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전환사채 해가지고 뭐 하는 게 불법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자, 리튬인사이트 사내 명단 봅시다. 리튬인사이트랑 리튬플러스랑 같다고 말씀드렸죠. 리튬플러스. 그죠? 리튬플러스 같은데 여기 보이시나요? 권경희? 권경희님 보이시죠? 아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쪽 위에 보면은 출자 지분의 40%를 가지고 있는, 거기서 나왔죠? 한번 돌려볼까요? 자,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제이컴 홀딩스. 홀딩스의 공경이 40% 지분 가지고 있는 거. 최대 주주, 출자 지분.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리튬인사이트 사내 이사예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어? 이미 제이컴 홀딩스나 리튬플러스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가 EOSNG, ENG 이걸 보면은 과거에 무슨 NSV라는 회사와 상장회사 또 뭔가 엮여 있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EPM 퓨처라는 게 눈에 띈다라고 되어 있는데, 김경준 리튬 플러스 각자 대표가 이끌고 있다. 전신은 EOS ENG다. 똑같은 거잖아요. EOS ENG. 권경이랑 요 김경준이라는 사람. 그죠? 근데 이 권경이란 분이 제이컴 홀딩스 가지고 있고. 홀딩스. 근데 이 제이컴 홀딩스가 다이나믹 디자인 최대 주주가 될수 있다. 한 점으로 다 모이잖아요. 한 점으로. 한 점으로 다 모이고 있잖아요. 그죠? 자, 포스코가 과거에 리튬 추출 계획을 갖다가 단축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0건의 특허를 출원했는데, 어제도 제가 특허청 그거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포스코의 기속이 되느냐, 아니면 전웅이라는 이 사람의 기속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치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변리사 형님한테까지 물어보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게 귀속되는 거는 어떻게 자기들끼리 계약을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아, 그럼 그거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포스코는 어쨌든 간에 뭐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볼리비아 뭐 1000리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신기술 80%보다 못한, 그 기존의 건 50%밖에 안 됐는데 80%까지 된다. 자연증발식은 별로 안 좋았지만 직접 추출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분께서 제게 댓글로 남겨주시더라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직접 추출을 쓴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좀 약간 미흡했던 것 같죠. 그래서 요거는, 아, 그럼 실현 가능하구나. 기술은 제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현 가능하구나? 오케이, 좋아. 자, 테스트 결과 리튬 플러스와 SQM의 뭐 수산화 리튬 모두 만족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고, 수산화 리튬 생산을 위해서 스카이 E&M 공장을 매입했고, 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라남도 광양에 수산화 리튬 공장 착공이 들어간 포스코보다 더 빠른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가능할 수 있죠. 뒤에 나오겠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휴센텍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저런 미리 선점을 했지만 뭔가 이제 배임 횡령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 초록뱀에서 파견을 한 듯한 사내 이사가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영상 한번 다 찾아보시면 될 거고, 메리츠 증권이 500억 원인 전환사채를 발행을 결정했다. 뭐 300억에 100억 뭐 이런 거 되면은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리튬 기술 유출 혐의 포스코 전 직원 1심에서 무죄를 했다. 2021년 6월 30일. 자, 전직 연구원 2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를 했다. 영업 비밀을 한다고 했다. 영업 비밀 누설로 했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B씨에게도 무죄 선고를 했다. 기술을 갖다가 유출을 하려고 했다. 근데 그게 무죄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영상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특허가 대부분이 2015년 이전에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게 포스코, 출연원이 포스코 혹은 호환 기술 그쪽이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가 최근 게 있었는데, 그거는 전웅.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예요. 수산화 리튬 제조 방법. 요 부분인 겁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주소를 찾아가 보면 대부분 리튬 인사이트랑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어쨌든 이걸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저는 세력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가 이렇게 많은 곳이 엮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이게 실현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되면은 무조건 전환사채는 여기서 다 털어먹을 거다. 왜냐? 이 지도 자체가 전부 다 전환사채를 갖다 끌고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종목의 주가들이 다 다이소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주가를 올려서 먹으려고 할 거다. 근데 그게 이 테마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판단을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뭐 저한테 공장에 찾아가서 이걸 해봐라, 저 봐라. 제가 찾아가서 그걸 뭐 하려고 해요? 제가 이걸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이거에 엮여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밖에 없잖아요. 9월 달에 있었던 이 한점들이 모여 있는데, 이 한점들이 모두 다 살펴보니까 여기를 갔다가 초록뱀을 갔다 가고 있고, 여기 광림 쌍방으로 가고 있다고밖에 얘기 안 했는데, 뭐 저한테 추측성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뒤에 댓글 남긴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할 말이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진짜 제가 여기서 항상 말씀드린 게 있죠. 여기 있는 애들, 여기 지금 다섯 개 있는 애들 전부 다 제가 잠깐 사라질게요. 자, 여기에 있는 다섯 개 있는 애들 전부 다 리튬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여기서 봐야 될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만약에 이게 시제품이 나왔어. 나한테 포스코랑 한판 붙어가지고 내용이 바뀐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거 그때 가가지고 제가 이게 확실하다고 투자하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걸 지켜줄 것 같아요? 아니겠죠. 저는 수많은 주식이 있으니까 굳이 이런 거 하지 말라 말씀을 드린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실현이 되면 들어가도 돼요. 실현되면. 이걸 뭐 제가 뭐 사라고 한 적도 없고 뭐더할 말이 없어요. 팩트 기반으로 해드린 겁니다. 이거 전부 다 팩트 없으면은 공시된 내용 아니면 제가 이거 찾아서 그림을 그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추측성이라는 그런 말로 열심히 만들어 놓은 이 내용을 갖다가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구독은 안 누르셔도 돼요. 구독도 하지 마시고 그냥 보지도 마세요. 그냥. 보지도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폄하하지는 말으시기 바랍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보자면 어쨌거나 지금 다이나믹 디자인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도지 나오고 나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여기서 매집을 했던 세력들은 큰 차익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고 전환가액 자체도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간다면 더 좋은 내용으로 가격대를 할인할 수가 있겠죠. 코리아 SE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서 진짜 리튬 플러스가 잘 돼가지고 생산품이 양산품이 너무 좋게 나왔다. 그러면 주가는 진짜 막 날아갈 수 있죠. 이거 날아갈 수 있어요. 왜냐면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정말 우회 상장을 했을 때 여기 있는 가격대가 의미 없도록 추가적으로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라고 의심을 가져보라고. 왜 포스코 소속이 나와서 포스코가 아닌 그리고 삼성이나 그 외의 것들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같이 진행을 할까? 근데 그게 왜 하필이면 이렇게 복잡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사냥꾼들과 함께 할까? 그거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연 1심 무죄가 끝났을까라는 얘기입니다. 2심, 3심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일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WI나 셀비글로벌, 나머지 애들, 그런 애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고 뭐 반박하실 수 있는 것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이걸 추천하지를 않았어요. 이거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단 말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사가지고 여기서 고통받고 왜 내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거 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거 뭐 추천드렸어요. 뭐 날아간다고 미친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세력 지도만 보여드리고 그게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좋은 쪽으로 해서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뭐 여러분들 손실 나는 거에 대해서 바라고 이런 것도 아니고 잘 탈출하셔가지고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대신에 빠질 때마다 물 타지 마시고 반등 나올 때마다 불을 타시는 게 그런 식으로 현명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손정의를 갖다가 비유를 하시면서 손정의가 벤처에 대해서 하는데 너는 벤처에 대한 개념이 있냐 없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벤처를 진행하는 손정의는 우회 상장을 하지 않습니다. 전제 조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업 사냥꾼 자체로 전환사채를 가지고 놀질 않아요. 있는 돈을 갖다가 그대로 때려받고 그거에 투자를 한 걸 상장시켜서 엑시트를 하는 거지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돈을 전환사채로 넣고 다른 짓을 하면서 테마를 띄운 다음에 탈출하지 않습니다. 절대 다른 겁니다.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셀피글로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빠져버린 거니까. 이건 근데 한동안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최대 주주가 지금 3%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느 정도 경영권을 다지기 위해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싸게 모을 겁니다. 싸게 모은 다음에 그 기간 내에 이제 5% 이상이 지나면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 전에만 벌금 내지 않으려고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터진다면은 이것도 따라서 올라가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JNK 리소시스가 있고 대부가 있고 만약에 리튬플러스가 실제로 정말 그걸 갖다가 수산화 리튬을 만들어서 한다면 이 회사가 전적으로 유통을 맡을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이것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구간대를 정하셔서 시기를 좀 길게 보고 평단을 낮추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이거는 없는 거라 생각하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도 제일 좋아요. 그리고 크게 올라왔을 때 그냥 정리하시면서 아 이런 건 버릇을 들지 말고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네. 어쨌거나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가디언즈 멤버십을 제외하고 제 영상 한 140개 중에 이게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종목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가디언즈 멤버십에만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그 즉흥적으로 답변해 드릴 때 천연가스를 물어보셨잖아요. 천연가스 답변 드리는 그런 식으로 저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고찰을 하고 그런 걸 갖다가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로 계속 가져와가지고 야 이건 뭐 네가 추측성인 발언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이건 추측성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잡주는 저는 사지도 않을 뿐더러 재무 자체가 일단 빠져있는 종목들은 건들질 않아요. 그런 종목들을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그런 것 같다고 사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회상장이든 말든 그 회사가 리튬 플러스 뭐 리튬 가격이 높든 말든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데 실체 있어요? 특허권 하나 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특허권도 포스코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특허권 그리고 포스코와 지금 소송이 붙어있는 그런 거죠. 어쨌건 뭐 내용이 길었습니다. 이제 리튬 플러스 관련해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다음에야 이제 한동안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이제 보여드릴 게 없어요. 전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포항에서 포항공대 출신의 연구를 했었다라고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교수직을 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인사이트에 들어가서 있는 거고 그 밑에 관련되어 있는 초록뱀이나 그 다음에 리튬 인사이트 거기 아까 사내이사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제이컴 홀딩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지분 투자를 하면서 WI나 다이나믹 투자이 다이나믹 디자인 이런 쪽으로 지배력을 높여간다. 팩트죠. 이겁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뭐 상한가가 나오고 하한가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산화 리튬에 대한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봐야겠죠. 그리고 뭐 조달청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대여를 한 거기 때문에 다시 갚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대여를 하고 그걸 다 쓰고 이제 그냥 주겠다 얘기 아니잖아요. 연구 용역으로.
대여를 했으니까 다시 갚아주면 되는 거고, 그거는 천천히 중국에서 어떻게든 비싼 돈을 사오든 말든 간에 주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차트가 지저분한 회사는 웬만하면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출발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반대로 보면 이게 다시 모듈 가격대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확정을 지을 수 없으니까요. 지금 100이면 100명을 다 붙잡아 놓고 리튬 플러스가 정말 그거를 갖다가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전웅 교수가 예전에 여기 포스코에 정말 있었다. 뭐 이 정도. 거기다가 특허청에다 특허를 찾아보면 분명히 있다. 요 정도 두 개가 끝일 겁니다. 그리고 생산 공장에 무슨 뭐 사람이 뽑고 있다. 요 정도인데 실제로는 그 기술이 성공을 해야 되겠죠. 성공. 성공이 되지 않는 기술은 의미가 없다. 아무리 사람을 많이 모아두고 서커스를 크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서커스가 성공하지 않으면 그 마술이 성공하지 않으면 마술사는 죽을 뿐이다. 요거를 갖다 생각을 해두시고 종목이 정말 필요하시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셔야 되는 분은 여기 밑에 있는 참여를 누르셔가지고 저와 함께 한번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